글로벌 공유 오피스의 대명사 위워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혁신 유니콘으로 추앙받던 위워크가 지금은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처럼 빨리 폐망의 길로 이른 이유는 간단하더군요. 이 회사의 CEO가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워크와 공유 오피스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무배격 쉬운 다섯 번째 이야기, 위워크의 몰락과 공유 오피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2023년 8월 8일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거의 파산을 앞에 둔 상태라 보여집니다. 2분기 순손실은 3억 4,900만 달러, 한화로 약 4,62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주당 순손실은 21센트였습니다. 예, 위워크는 2010년 창업한 공유 오피스 대명사의 업체로서 2018년에는 그 기업 가치가 최대 470억 달러, 470억 달러면 한화로 약 60조 원입니다. 60조 원. 60조 원의 그 기업 가치가 있었던 회사가 지금은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됐는데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2017년에 169억 달러, 한화로 22조 원을 쏟아 부어서 더 유명해진 회사였죠. 하지만 이 위워크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토록 망가진 이유는 아주 간단하더군요. 물론 코로나 3년 동안 재택근무가 영향을 행사하기도 했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위워크의 창업자인 애덤 노이만 CEO에게 문제가 아주 많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출신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집단 농업 공동체인 키부츠에서 자라면서 경험한 공동체 생활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이 그 사물을 볼수 있는 공간 비즈니스를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을 해서는 안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 역사상 아주 나쁜 심성과 행동을 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사유화했고 투자자들의 돈을 여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엉터리 경영을 아주 멋있는 사업가로 과대포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팩트를 나중에 알게 된 글로벌 투자자 손정희 회장은 그를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서 그의 지분을 수거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줘야만 했던 것이죠. 저는 이 팩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위워크 초창기 CEO는 변변한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기업가 정신으로 갖춘 그런 이미지를 포장을 한 변신의 귀재였다는 점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업무용 부동산 임대업을 혁신적인 공유경제라는 이미지로 재포장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공유경제라는 큰 마켓의 한 축을 이루도록 공유 오피스 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든 재주가 아주 좋은 친구더군요. 아마 위워크보다는 아이워크가 더 맞는 브랜드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무능한 경영자도 과대포장만 잘하면 유능한 인재로 탈바꿈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핵심을 모르면 당하기 쉬운 아주 그런 세상이란 뜻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똑같습니다. 위워크 초창기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만 급급한 나머지 초창기 시절 집중적으로 외형 부풀리기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 2016년 3월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1조 원이 넘는 아주 큰 유니콘 기업이 됩니다. 동시에 회사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시작합니다. 시리즈 B 펀딩에서 4천만 달러를 투자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4억 6천만 달러를 인정받자마자 본인이 다른 회사를 세워서 거기에 대출해주는 일련의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개인 자산을 계속 부풀려 나갔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소프트뱅크가 2017년에 엄청난 투자를 한 이후부터
더욱더 이 CEO는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예, 또 다른 문제가 있었군요. 부창부수라고 하죠. 아내의 기행도 아주 대단하더군요. 갑질이 몸에 밴 인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를 계속 야기했습니다. 자신의 5명 자녀를 위한 유치원을 직접 만들어서 사업화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진행한 위그로우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에단 노이만의 부인인 레베카 노이만의 기행 중에 하나죠. 여러 기행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 브랜드 책임자, 칩 브랜드 오피서라는 직책을 유지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그로우라고 하는 초호화 유치원을 뉴욕 위워크 본사에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이 부부의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사업 모델인 위워크가 잘 굴러갈 리가 없겠죠. 그는 결국은 주변의 엄청난 비난과 함께 CEO 타이틀 그리고 이사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챙기면서 쫓겨나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퇴직금 그리고 위로금을 받아낸 이 부부는 그 2억 4,500만 달러의 주식과 2억 달러의 현금을 손에 쥐면서 퇴출을 당하는데, 단순히 이 애덤 노이만이 가진 그 돈을 환산해 보면 1조 원에서 약 2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현금을 보유하게 된 갑부로 퇴출을 당하는 그런 부부가 있더군요. 저는 이 위워크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광고의 힘입니다. 광고. 그동안 위워크 관련 뉴스를 보면 대부분 공유경제, 공유오피스 부분의 대명사로 아주 잘 포지셔닝해서 잘 굴러가는 회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연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 위워크 사무실에 입주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회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있는 회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위워크 회원 중에서 함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을 찾기도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회사라는 아주 좋은 이미지의 브랜드,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이죠. 공간이 아니라 커뮤니티라는 경험을 팔기 때문에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위워크에 앞다투어 입주한다고 엄청 광고를 한 것이 드디어 전 세계 소비자들을 위워크를 긍정 브랜드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유 경제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어비앤비죠. 공유 숙박. 근데 이 에어비앤비는요, 그 제공하는 방 혹은 집은 해당 집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있어요. 그들이 집과 방을 빌려주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했던 환경이 맞아떨어져서 큰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단 하나의 방도 단 하나의 집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버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우버도 전 세계 단 하나의 자동차도 자사에서 갖고 있진 않습니다. 자동차의 주인은 각자가 있는 겁니다. 개인들. 이런 것이 진정한 공유 경제의 표본인 거죠. 하지만 공유 오피스는 공유 경제가 아닌 것이, 위워크는가 소유한 그 전대한 그 부동산을 다시 전전대 임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오피스 주인이 빌려주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사업의 핵심을 모르면 당하게 되는 것이 21세기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더 발달하기 때문에 더욱더 거짓이 진실로 위장될 수 있는 세상이니까 핵심을 알지 못하면 당하게 됩니다. 21세기 사기술은 비즈니스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대부분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촘촘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광고나 홍보 문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핵심을 잘 모르면 진정한 전문가, 고수인, 뭐 저 같은 유통구단에게 자문을 얻던지, 아니면 본인이 그럴만한 실력을 키우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기 딱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지구상의 기존에 존재하는 유효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움주기 위해서 탄생한 경제입니다. 이것이 공유경제의 본질이죠. 단순히 멤버십 구독비용 창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멤버십 구독 비용이 아닙니다. 일반 오피스 렌트보다 비싼 공유 오피스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기에다가 경기 침체기가 되다 보니 진 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정한 공유 오피스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는 회사가 탄생하리라고 예측되고요.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리라 봅니다. 유통구단 김영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워크는 공유 오피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유 오피스 비즈니스 모델은 공유 경제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앞으로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절충한 하이브리드형 근무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의 공유 오피스만이 진정한 공유 경제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